안녕하세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각종 전력 증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이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SLBM 발사에 성공하자 갑자기 구형 잠수함을 잘라서 만든 김군옥함이라는 SLBM 발사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었고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와 외형이 꼭 닮은 북한판 글로벌 호크와 무인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임박하자 북한은 자기도 정찰위성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며 미국의 괌기지를 촬영했다는 등 워싱턴을 촬영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했다는 등 기가찬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을 주장하는 무기들의 성능은 안 봐도 조잡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럼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증강 사업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와 선진화된 기술들이 그냥 조금 센줄 알았는데 전 세계 무기 시장으로 앞다퉈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알면 알수록 무서운 대한민국의 국력이 김정은과 권력층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이 축적되고 새롭고 무시무시한 무기체계 개발이 줄서 있다는 정보는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수 있는 세상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김정은은 조급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안 되니 소리 높여 짖어대는 강아지처럼 마구 짖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북한은 지금 우리가 뭐 했다 하면 나도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기 체계는 개발도 힘들지만 각각의 장비를 양산해서 충분한 양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몇 배, 몇십 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경제 규모가 탄탄한 선진국이라도 단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단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한 북한의 처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내놓고 있는 무기들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보면 제대로 된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를 얕잡아보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대의 허풍을 믿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급증에 빠진 김정은은 앞으로도 우리의 전력 증강 사업에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따라올 것이라 보이는데요. 계속 따라오길 바랍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사위의 무기 수출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맛을 보여줍시다. 만약 겁없이 따라온다면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며 자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자국 국민들을 철저히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세계 최빈국, 국민을 백성이라 부르며 절대 권력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70년을 속아서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이며 같은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노예처럼 구속하는 북한 정권은 우리의 민족도 친구도 아닌 우리 민족의 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국민이 주인인 자유대한민국이었다면 북한의 김씨 왕조는 당장 체포되고 종신형 이상에 처할 중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과 타협하고 그들의 협박과 선전선동을 마치 평화라 하고 그들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일은 불쌍한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대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KF-21 보람의 사업과 3,000톤급 장수함 사업,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킬체인과 첨단 미사일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과 삼축체제 방공망 구축, 정찰위성 확보 등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새를 쫓아오는 뱁새의 가랑이가 꼭 찢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일부에선 북한은 핵보유국인데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핵이 있는 것보단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핵이란 것은 절대 먼저 사용할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순간 그 이후로는 직접적인 보복을 받거나 이후 지구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북한이 재래식 공격을 해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려해서 보복이나 반격을 못하는 군지휘관이나 정부 관료가 있다면 빨리 옷 벗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침략을 당하면 자위적 수단의 격퇴나 보복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국민이 준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원점 타격이나 선제 타격 시에도 북한이 핵 공격을 할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핵은 핵의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북한도 자신이 핵을 쓰는 순간 자멸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이 없는 나만의 재래식 반격에 핵을 사용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북한은 절대 남한을 침략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도 먼저 북한을 침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에는 확실하고 강력한 국토수호 의지를 보여야 하며 원점 타격,
선제 타격까지도 당연한 자위적 행동이므로 망설임 없이 과감하고 즉각적인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안 만든 것뿐이지 기술이 없고 핵물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핵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 시일 내, 아니 몇 달 내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같이 엄중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군 통수권자나 지휘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아마도 필요한 시점이 되면 즉시 만들 수 있는 준비는 해놓았지 싶습니다. 실제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북한 핵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군 간부 확보와 처우 개선, 노후 통신장비 개선, 개인화기 개선 등 기본에 입각한 전력 강화와 예비군 제도의 획기적 개선, 군복무 기간의 연장, 여성 군복무 확대 등 위중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과감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은 남북한 정찰위성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남북한 군비 경쟁과 핵 위협 문제로 옆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강력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